송은재TV 시작합니다. 윤석열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갈등, 권력 인수인계를 둘러싼 갈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의 인수인계, 권력 인수인계, 가장 갈등이 심했고 그 결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결과까지 빚어졌습니다. 그런 경우가 되풀이되고 있다. 그런 조짐이 또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정부 민주당 전체적인 여권에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한 거부, 비토, 권력 인수인계에 대한 거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국민의힘 지지층 일부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큰 틀에서 이 문제를 푸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주장도 있고요. 또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는 부분을 좀 연기하는 건 어떻겠느냐 이런 타협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나 감사위원 임명하는 부분은 뭐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의 권한이니까 좀 양보하는 건 어떻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전체 구조 큰 틀에서 이런 개별적인 주장들이 얼마나 잘못 판단하고 있거나 정보에 늦거나 안이하게 판단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한번 따져보고자 합니다. 먼저 송은재TV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눌러주시면 저한테는 큰 격려가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윤석열 당선인이 격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윤석열 당선인이 분노한 것은 지금 최근에만 두 번째입니다. 당선되고 난 다음에. 용산 이전,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대해서 분명하게 청와대가 반대 입장을 밝혔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반대 입장을 밝혔을 때 윤석열 당선인이 분노했다, 격노했다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의 윤석열 당선인 분노는 법무부에 대한 겁니다. 박범계 장관에 대한 겁니다. 법무부에 대한 인수위의 업무 보고가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인수위가 전격 거부했습니다. 법무부 박범계 장관이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정면으로 지금 거부하고 있는 것은 굉장한 결례고 도무지 묵과할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하면서 업무 보고 자체를 거부해버렸습니다. 박범계 장관이 최근 와서 계속 기자회견을 하고 특히 어제 기자들을 일부러 불러서 윤석열 당선인이 지금 공약으로 내건 검찰의 독립을 위해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하겠다. 검찰 자체 예산 편성권을 주도록 하겠다. 박범계 장관이 정면으로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계속하고 있고 어제도 한 것입니다.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의 지시까지 어기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정면으로 지금 반박하고 거부하는 겁니다. 이러는데 업무 보고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윤석열 당선인이 격노를 했고 인수위는 업무 보고를 유예했습니다. 박범계 장관이 이렇게 하는 데는 뿌리가 있습니다. 지금 수사지휘권을 유지하느냐 버리느냐 단순한 이 부분이 아니고 민주당에서는 검수완박이라고 하죠.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문재인 정권 5월 10일 이전에 지금 민주당 자신들이 국회에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법안을 마무리를 해서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뺏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지금 남아있는, 조금 남아있는 것도 완전히 다 뺏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검찰의 수사권을, 지금 위축되어 있는 검찰의 수사권을 좀 더 넓혀나가겠다라는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 정면으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버리겠다. 그 법안을 통과시키겠다.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 뭐 수사지휘권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검찰의 수사권이 하나도 없어질 판인데 뭐 수사지휘권이 있고 없고가 지금 문제가 아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완전히 뺏어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왜 그러겠습니까?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 수사 검찰 못하게 하겠다. 그 다음 문재인 정권의 원전 비리 수사 검찰이 아예 지금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검찰을 제대로 된 검찰, 중립적인 검찰,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검찰로 만들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 민주당이 아예 검찰을 수사권을 완전히 다 뺏어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아주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이걸 놓고 지금 김오수 검찰총장이 여기에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에 찬성한다라고 해서 김오수가 뭐 문재인 정권을 배신하고 돌아섰느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김오수는 검찰총장으로서 검찰 조직의 논리를 따르고 있을 뿐이죠. 윤석열 당선인의 일에 협조하는 걸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지만 김오수를 다시 평가할 일도 없다라는 것이고요. 검찰이 수사권 자체를 없애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근본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어제 불거진 그 한국은행 총재 임명, 지명에 대한 갈등 부분, 이걸 두고도 한국은행 총재 임명을 뭐 굳이 그렇게 시비를 걸 게 있느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한국은행 총재와 감사원의 감사위원 두 명을 지금 임명해야 하는데 이걸 연동해서 하자라는 겁니다. 한국은행 총재도 협의를 해서 하고 감사원의 감사위원 두 명을 임명해야 하는데 지금 한 명은 윤석열 당선인의 의견을 듣겠다라고 하고 지금 청와대에서 한 명은 자신들이 임명하겠다라는 겁니다. 감사원의 감사위원은 7명입니다. 다수결로 모든 것을 결정하는데 이게 지금 4명이 되면 다수가 되지 않습니까? 현재 3명이 여권 쪽입니다. 그러니까 한 명만 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면 자신들 편으로 감사원을 꾸려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문재인 정권 행정부에 대해서 감사를 못하게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원을 알박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고도 윤석열 당선인이 어떻게 그대로 끌려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행 지금 지명된 총재를 가지고 뭐 서로 의견이 다르지는 않는데 윤석열 당선인 측에서는 계속해서 한국은행 또 감사원 이 인사 전체를 놓고 타결을 보자라고 하는 것을 청와대에서는 어제 부랴부랴 통보만 해주고 한국은행은 뭐 반대하지 않느냐라는 논리를 가지고 임명을 해버린 겁니다. 갈등을 빚는 형국입니다. 누가 거짓말을 했느냐? 뭐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데 뭐 서로 거짓말을 한 게 아니고 서로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다른 겁니다. 감사위원까지 같이 협의해서 지금 결정하자라는 것이고 윤석열 당선인 쪽에서는 청와대 쪽에서는 한국은행 총재와 감사위원 한 명은 무조건 문재인 의사대로 알박기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원과 검찰 이 두 조직을 무력화시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검찰은 수사권을 뺏어버리고 감사원은 7명의 감사위원 중에 4명을 친문재인 감사위원으로 임명을 해서 아예 감사를 못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원전 수사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됐습니까? 감사원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이 감사를 하고 그 감사한 결과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받아서 수사를 한 것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권력을 감시하는 두 가지 큰 기구, 검찰과 감사원을 무력화시키겠다. 문재인 정권이 이 양쪽에 대해서 알박기를 해버리겠다. 정권 말기에. 이걸 어떻게 윤석열 당선인이 묵과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명박 사면과 연동해서 김경수를 사면하고자 하는 것. 이건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려서 뭐 굳이 더 얘기할 필요가 없지만 김경수 사면과 관계없이 드루킹 여론조작에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관계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수사 분명히 다시 시작이 돼야 된다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요. 대통령실 용산 이전 이런 분위기에 의해서 반대를 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이 반대를 하고 나섰다. 결론적으로 전반적으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뭐 언제든지 지금 윤석열 당선인과 만나서 풀자라고 하는 것은 이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각 분야별로 다 꼬여 있는 상황에서 만나도 풀리지 않습니다. 한순간에 또 만나서 일부 푼다고 해서 이 전체가 다 풀리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의도가 거의 드러난 셈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가 이명박 정부로 넘어갈 때 노무현 정부가 한 행태 그대로를 지금 하겠다라는 의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면 민주당 정권이 민주당에서 민주당으로 정권이 넘어간 김대중 노무현 그 바톤은 순조롭게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정권에서 국민의힘 정권으로 넘어올 때 그 첫 경우가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였습니다. 그 갈등이 가장 심각했습니다. 국민의힘 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YS 정부에서 DJ 정부로 넘어갈 때 YS 정부는 모든 것을 다 협조해 줬습니다. DJ 정부에.
그런데 민주당 쪽은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 정부는 뭐 지금과 거의 비슷합니다.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통령 실장이 문재인이었습니다. 뭐 해양수산부를, 그러니까 정부 조직을 바꾸는 데 대해서도 반대를 하고, 또 한미 FTA 그 소고기 협상입니다.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광우병에 걸린다는 소위 광우병 시위가 시작이 됐던 것 아닙니까? 그 이외에도 가정 갈등을 빚다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 검찰 수사에 따른 각종 갈등 이어지다가 이제 불행한 사태까지 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과 같은 그런 갈등까지는 가지 않지 않겠느냐, 경험이 있으니까 그랬는데 그 기대가 무너지는 것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반대하고 한국은행 감사위원 이 인사 부분을 자신이 마음대로 알박기를 하겠다는 것,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버리겠다는 것, 이명박 사면에 엮어서 김경수 사면까지 해치워버리겠다는 것, 이 모든 것으로 미루어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은 겉으로는 윤석열 당선인과 만나자, 정부 인수인계에 어느 정도 뭐 협조 못할 게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민주당 전체, 지금 여권 전체와 함께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순조로운 출발을 완전히 막아보자, 끝까지 물고 늘어지자 라는 전략으로 나섰다 라고 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윤석열 당선인들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큰 틀에서 합의를 보면 되지 않겠느냐, 만나서 일정 부분을 뭐 푼다고 해서 이 전체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만나지 않을 이유는 없지만 한국은행 총재나 이런 대통령의 인사 권한을 좀 인정해 주는 것은 어떻느냐,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박기를 하고 공공기관에 각종 알박기를 하는 이 부분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게 지금 겉으로 드러난 그냥 뭐 예우를 해주고 이렇게 해서 자연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은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안보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입에 올리기에 좀 민망하고 쑥스러운 안보 부분을 핑계를 대면서 용산 이전을 반대하는 것도 막판까지 발목을 잡아보겠다, 지금 이런 태도인 겁니다. 이건 대선에 완전히 불복하겠다, 그런 자세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아침에 윤석열 당선인이 격노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법무부의 그 업무 보고를 인수위가 거부했는데 그 뒤에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뺏어버려가지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 이재명 후보에 대한 수사 모든 것을 못하도록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5월 10일 안에 문재인 정권이 끝나기 전에 이걸 어떻게 윤석열 당선인이 보고 있어야 합니까? 이걸 어떻게 타협을 하라? 대통령실 용산 이전을 좀 천천히 하면 안 되겠느냐? 이게 지금 타협으로 해결이 될 부분입니까? 자,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내용별로 나눠서, 그러니까 한국은행 총재 뭐 이런 건 양보하고 또 일정 부분은 얻어내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조정할 수 있다면 조정하고 타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 민주당의 의도가 짐작이 되지 않습니까? 어떤 것이라도 터집을 잡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터집을 잡아서 광우병 시위처럼 또 촛불 시위를 불러일으킵니다. 물론 이제 촛불 시위에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이 절대 당하지 않을 겁니다. 그때와는 달리 지금은 뭐 유튜브를 비롯해서 언론 환경이 완전히 다른 데다가 이제 가짜뉴스를 통한 선전선동, 이제 우리 국민들이 속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이 의도가 드러난 만큼 그런 좀 피상적인 타협 이런 이야기는 전혀 실효성이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건 정보를 잘못 해석하고 있거나 이 현상, 이 지금 이 윤석열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의 이 갈등을 너무 안이하게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아침 격노했다라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민주당과의 관계에 있어서 전면적으로 전략을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부분 깊이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